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.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점집을 갔어요. 얘네 점집을 갔어. 갔는데 네. 야, 너 빙의 걸렸어. 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. 네. 저희 구독자 중에서. 왜냐면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요. 하이스타. 네. 죄송해요. 네. 먼저 받으세요. 네. 아니 네. 괜찮아요. 네. 많이 받는데 네. 너는 빙의야. 네. 뭐 귀신 구슬 뭐 귀신을 빼내야 돼. 네. 뭐 이렇게 퇴마를 해야 돼. 예. 네. 그러면서 네. 귀신을 빼야 돼. 예. 네. 빼야 돼. 뭐 막 이러시는 분이 있대요. 예. 네. 갖고 아 그래요? 했는데 잠시만. 예. 네. 먼저 받으세요. 끊어졌다. 네. 네. 근데 네. 웃긴 게 저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죠. 네. 해봤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전부 오실 때 네. 이제 접신을 하잖아요. 네. 그죠? 그죠? 그것도 그죠? 일종의 빙의 아니에요? 그게 빙의 아니에요? 그게? 예. 네.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. 어쨌든 내 정신이 아니라 네. 다른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혼백의 정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. 뭐 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애매한 게 접신과 빙의 이게 왜 이제 이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방송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대다수가 이제 뭐 빙의를 치료를 해요 뭐예요. 근데 대다수의 그런 빙의 환자들이 제자님이 되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. 전에 저도 네. 이제 TV를 보면서 요즘 이제 한창 이거 촬영하면서 유튜브에 푹 빠져가지고 많이 찾아봤었는데 신세계를 열어주셨어 나한테. 근데 이게 보면은 어쨌든 영매 체질이기 때문에 내 혼이 아닌 다른 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네.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했듯이 능력 아니면 능력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빙의는 뭐냐. 어떻게 보면 빙의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귀신이 나한테 쓰이는 거, 정말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이 사람이 왜 뭐 정말 빙의 환자들을, 저도 빙의 환자를 딱 한 번 봤어요. 저는 네. 빙의 환자를 딱 한 번 봤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삼촌이 들어왔는데 어우 대차게 막 술을 막 나발을 부시고 이제 구슬하는데 막 깽판을 치면서 힘도 세지시더라고요. 저도 이제 어디 가서 힘으로 밀리는 사람은 아닌데 막 정말 가녀린 여자분이었는데 막 힘도 세지고 못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정말 귀신의 장난을 하는 게 빙의라고 치면은 저희가 하는 접신은 정말 신을 내 몸에 실어가는 거를 접신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뭔 차이냐 보면은 일단 저희는 어쨌든 신굿을 받았잖아요. 네. 신굿을 받고 물론 뭐 무불통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굿을 통해서 허튼 신과 맑은 신 나눴단 말이에요. 허튼 신들은 다 돌려보내고 맑은 신만 저희가 오로지 모셨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맑은 신이 제자의 몸에 실리시는 거를 접신, 그리고 이 허튼 신들이 들어와서 장난을 치시는 거를 빙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같은 체질은 영매 체질이다.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면은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주라는 게 있어요. 또 이 말씀은 안 하시나? 넌 허주 깎였어 이런 말들은 안 하시나? 다들 난 허주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 허주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신행세를 하는 거. 네.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.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척을 해요. 네.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나온 척을 해요. 흔히 말해 귀신이 신행세를 하면서 따라드는 거. 그런 걸 또 허주라고도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빙의와 접신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허튼 신을 흔히 말해서 정말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안 좋은 존재들을 내 몸에 실려서 내 몸에 뭐 그분들이 뭐 원해서 실치는 않았겠죠. 그냥 어디서 후칸이 묻어갔겠죠. 아니면 조상에서 그냥 후칸이 따라 드셨거나 그러한 거를 내 몸에 싫든 좋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해서 귀신 노름을 하는 거를 빙의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오른 맑은 참신들을 내 몸에 실는 거를 접신,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. 나 말 되게 짧게 했어요, 이번에. 팩트로만 말씀드리면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, 저는 죄송해요. 여기 중요한 거는 접신. 어쨌든 맞는 말이잖아요. 네, 허튼 거 받는 게 빙의, 좋은 거 받는 게 접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내가 빙의가 됐다 뭐했다. 근데 솔직히 빙의 되기도 힘들어요. 아 그래요? 응.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세요. 사람인데
근데 물론 뭐 빙의를 그렇게 겪으신 분들은 정말 괴롭다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정말 내 생각은 있는데 흔히 말해 나는 여기에 있는 바카스를 먹고 싶은데 자꾸만 술을 먹게 되고 또 나는 정말 고기가 싫은데 나는 뭐 흔히 말해서 채식주의자인데 자꾸만 고기를 먹게 한다 등등 이렇게 되게 힘든 사건 상황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또 하나 빙의를 나눌 때에도요 조금은 조심해서 빙의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말 말씀드렸듯이 빙의는 되기도 힘들어요. 근데 이게 조상의 가물이 있어가지고 조상이 잠시 잠깐 머물다 가시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빙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0% 정말 다 귀신 노름을 하는 게 빙의다 치면은 조상의 너울이 있는 건 한 20-30%의 기운이 자꾸만 조상이 넘나드는 거 그거는 이제 그냥 조상 가물이 있으세요 조상이 조금 넘나드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빙의는 나쁜 신이 나쁜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허튼 짓을 하는 게 빙의 접신은 정말 맑은 참신들이 순간적으로 제자한테 실려서 신의 공수를 주시고 연을 주시고 신노름을 하는 게 접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. 근데 또 이건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손님들이 그래요.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접신을 어떻게 하세요? 뭐 정말 이렇게 오세요 오세요 하면 오니까 신이. 근데 저는 저가 이제 손님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접신하기는 쉬워요 정말. 접신하기는 쉬워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당이 이제 연차가 흘러가다 보면은 왜 애동 때에는 저도 물론 지금도 애동이지만 처음에는 막 찌릿찌릿해요. 막 정말 힘이 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정말 막 방방방 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세월이 이제 묵어가면서 이 느낌이 또 바뀌더라고요. 오늘은 정말 무슨 솔직한 방송 같아. 느낌이 바뀌면서 정말 숨 쉬듯이 한순간에 훅하니 들어오셨다가 한순간에 훅하니 나가시고 이제 그렇게 좀 바뀌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접신의 느낌을 제자님들이 보통 뭐 하품으로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몸을 부르르 떠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뭐 왜 내 제자가 그랬어요. 또 틱장에 걸린 것 같다고 이렇게 퍽퍽 뭐 이런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웃지 마세요 밖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당에게 있어서 접신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저는 그런 제자님도 봤어요. 무당인데 네. 접신의 느낌이 싫대요. 아 접신의 느낌이 접신의 느낌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말씀드렸듯이 접신은 옳은 참신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정말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 그 방법이 다 달라요. 정말 뭐 막 이러시는 분 TV에서 보면 맨날 그러잖아. 뭐 몸을 부르르 떠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시고 뭐 휘파람 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그 표현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다 정확히 명시를 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어깨만 들썩들썩 그 정도?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접신과 빙의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 꼭 빙의 체질이라고 해서 무당이 된다? 그거는 저는 또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접신과 빙의의 차이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. 알겠습니다. 망신한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? 빙의 환자가?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니까 그 정도 궁금해서 계속 연락이 오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형님.